니콘 AF-S 니코르 35mm F1.8G 2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거리 개창을 통해 최단 거리와 무한대를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WN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로서 F 구동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동급의 렌즈들 중에보다도 좀더 빠른 속도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단 촬영 거리가 25cm임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F 속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에는 실내 촬영,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촬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PS, 지금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는 니콘 D610이고요. APS 싱글 상태에서의 상황입니다. 근거리 촬영과 중간거리 정도를 반복하는 형태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지점을 계속해서 초점을 잡는 경우는 뭐 굉장히 쾌적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FC 상황에서 다이나믹 39 포인트를 이용한 상태에서의 F 테스트입니다. 파인더 상태에서 초점을 릴리즈는 초점 우선 상태로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35mm 단렌즈로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AF 성능을 갖추기 때문에 35mm가 많이 사용하는 인물과 스냅 촬영에서 충분히 쾌적한 사용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스냅 촬영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만난다던가 하는 일상의 형태에서는 충분히 쾌적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동적 촬영에서도 스포츠카 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렌즈로 판단이 됩니다.